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안전하다고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러와 함께 더 행복해지는 반려생활,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달아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백신 어떤 거 해야 되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백신 알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노견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걱정들이 최근에 더 아마 심해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그놈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좀 뭐 불신이나 아니면 좀 걱정되는 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백신을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해답은 제가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지금 백신을 어떻게 맞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권장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1차부터 5차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는 DHPP 아니면 DHPPL이라는 우리가 이걸 종합백신이라고 불러요. D는 디스템퍼, H는 헤파타이티스, 이건 간염이고요. 그리고 P는 파보바이러스, 파보장염이라고 막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P는 파라인플루엔자, 그리고 마지막에 L은 렙토스피라. 이 다섯 개 아니면 렙토스피라가 빠진 네 개를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 백신이 있고요. 그래서 1차에는 종합 백신과 코로나 장염 백신을 두 개를 같이 맞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강아지의 코로나 백신은 장염을 유발시키는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지 우리 사람과 관련된 이번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비드19랑은 관련이 없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2차도 1차와 똑같이 종합 백신과 코로나, 그리고 3차는 조금 달라져요. 종합 백신과 켄넬코프, 한국말로는 전염성 기관지염이라는 백신을 맞게 돼요. 그리고 4차는 3차와 똑같아요. 종합 백신과 전염성 기관지염. 그리고 5차 백신은 종합 백신과 광견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또 6차, 7차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5차 때 또 인플루엔자를 같이 맞고 여섯 번째에 끝나거나, 보통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다섯 가지 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권장하는 백신 접종이에요. 근데 왜 이제 우리 보호자분 들이 걱정하느냐, 이걸 매년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뭐 몸에 나쁘진 않은 건가, 그리고 뭐 찾아봤더니 유럽이나 미국은 이렇게 자주 안 하는 것 같던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접종 권장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AAHA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수의사의 협회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3차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가장 처음으로 백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코어 백신, 진짜 중요한 백신이다 해서 코어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논코어 백신이 있습니다. 코어 백신에는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합 백신, 이건 가장 중요한 백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생명을 위협할 질병들은 사실 종합 백신 안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광견병 백신이 코어 백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코어 백신이 종합 백신과 광견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논코어 백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켄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 이 감기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집합을 우리가 켄넬코프라고 하는데, 이 켄넬코프가 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그리고 미국에서 풍토병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 뭐 렙토스피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접종 주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종합 백신을 1차부터 5차까지 맞는데 미국은 1차부터 3차까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코로나 장염은 걸려도 거의 다 별로 아프지 않게 설사 조금 하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켄넬코프, 우리나라에선 두 번 맞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이렇게 접종을 3차까지든 5차까지든 다 맞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뒤에 한 번 다 이걸 맞고 종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년 뒤부터 근데 나머지 백신은 매년 맞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백신을 종합 백신까지 포함해서 매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분양 환경이죠. 지금 말한 종합 백신에 들어가 있는 홍역, 그리고 파보 장염 바이러스, 그리고 캔넬코프. 왜 캔넬코프겠어요? 캔넬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번식장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예전에 캔넬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걸리는 감기라고 해서 캔넬코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백신들이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걸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확률이 확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번식장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번식되어 있는 아이가 밖에 나와서 바이러스를 뿌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접종을 많이 권장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미국에서도 이런 항체가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야, 3차까지만 해도 안전해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항상 나와 있어요. 하이리스크 지역에서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번식 문화상 약간의 하이리스크 그 지역으로 봐도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건강이 혹시라도 걱정되는데 안전하다고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항체가 검사예요. 항체가 검사라는 건 뭐냐면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돼요. 항체라는 건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 같은 거예요. 이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백신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동물병원 자체에서 하는 항체 검사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는 경우 보통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것들은 다 코어 백신인 종합 백신에 대해서만 항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파보 바이러스 그리고 홍역 디스템퍼 바이러스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헤파타이티스는 요즘 검사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아, 나 다른 거 광견병도 궁금하고 내 왜 충분히 있으면 안 맞추고 싶은데 그리고 뭐 캔넬코프도 항체 충분하면 안 맞추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검사할 수 있냐?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실험실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험실에 보내면 더 많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많은 항목이라고 하면 이 다섯 개 접종에 대해서 모두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단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국가 공인 실험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제 공인 실험실에서 해야 돼요. 단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모든 항목이 나오는 실험실에 보내서 하는 항체가 검사 같은 경우가 병원에서 하면 보통 한 8-9만 원. 근데 우리가 백신을 다 맞추면 그것보다 넘어가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체가가 충분하다면 8-9만 원으로 항체가 검사하는 게 더 저렴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뭔가 모자라서 더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1년차, 2년차에 맞았을 때 별 문제가 없었던 아이들한테는 항체들은 더 많이 형성되니까 근데 만약에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 우리 아이한테 뭔가 주사를 더 놓는 게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항체 검사를 통해서 지금 모자란 것들만 추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에요. 얼굴이 붓고 뭐 벌에 물린 것처럼 붓고 막 가려워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숨을 잘 못 쉬어요.